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9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2월 9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09년 1월 5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기해년 병일월 정축일에 해당이 되고 오늘의 일진 정축이 됩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게 되면 일간 정화일간이 원령은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연월일시가 다 있긴 하지만 가장 주축이 되는 핵심 포인트 두 개의 일간과 원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간은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양화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음화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달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밤에 켜고 자는 전기불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 자연적인 불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불과 같은 것이 이 정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정화라고 본다라고 하면 반드시 정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연료라든가 재료 같은 것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야 정화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촛불 같은 경우는 촛농, 촛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모닥불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장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전기불 같은 경우는 뭐 전기 전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밝힐 수 있는 전기랄까 이렇게 있어야 전기불을 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인성은 바로 목에 해당이 되겠죠. 뭐인저 정화를 살릴 수 있는 자 인성 중에서도 인성은 뭐가 있냐면 음대양 양대 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갑목에 해당이 되고 지지로는 인목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음대 음으로서 정화가 예를 들어서 을목을 보거나 묘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인에 해당이 되죠. 편인.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을목과 그다음에 지지로는 묘목이 편인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시해야 될것 습목,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아서는 되게 화를 살리기는 오히려 부족하고 불을 꺼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겠죠. 물론 이런 것이 있어요.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는 되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정화가 6월 있죠. 6월. 6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마른 가을, 가을도 되게 보면 비가 오지 않으면 되게 바싹바싹 마르게 되죠. 그래서 갈대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바싹 마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갈대도 물을 붙이면 아주 활활 탑니다. 그죠? 우리가 그 볕단 있잖아요. 볕단도 따지고 보면 그게 을목에 해당이 되는데 탈곡을 마친 볕단을 그논 같은 데 이렇게 살짝 나도 뭐 볕단이 바싹 마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에 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이한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있는 거라고는 경운기가 있었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밭도 갈고 어떤 진짜 그 진짜 어렸을 때는 진짜 소 쟁기로 밭 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벼 같은 거를 다 일일이 손으로 사람이 다 모여 가지고 못줄 대놓고 이렇게 하나씩 다 심고 그랬죠. 그다음에 팔곡 그뵐 때도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일일이 낫으로 다 베고 그다음에 발로 이렇게 다 해서 벼 이삭을 다 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벼뜬을 잘 말려놓게 되면은 이제 소 여물로도 쓰게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새끼줄을 꿔서 여기 이것저것 쓰게 되는데 그 벼뜬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부들이 이렇게 이제 집처럼 이렇게 산댐처럼 쌓아놓습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몇개 빼고 안에다 이제 그 기지 짓는다고 해서 거기다 이제 기지 짓고 이제 놀다가 한 놈이 또 거기다 또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주 잘 탑니다 그거.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볕단 바짝 말른 데다 불 붙으면은 그거 진짜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 사람도 다치고 그래요. 있는 사람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불 붙이게 되면은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아 같은 것이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건데, 특수한 경우, 사주에 물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되지 않고 지지로 또 수기가 거의 없어야만 고초인등격이 돼요. 자, 볕단이 있는데 습기가 있는 곳은 타지 않아요. 그죠? 물기 없이 좀 바싹 말라야 잘 타게 되기 때문에 사주국세 이런 경우에는 수기운이 없어야 고초인등격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특수한 격이긴 하죠. 보기 힘든 격이긴 한데 이 고초인등격이 좋은 격이냐? 결코 그렇지도 않아요. 차라리 갑목을 쓰게 되면은 오래오래 부를 살릴 수가 있는데 뭐하러 굳이 어렵게 갈대 뜯었다가 볕단 뜯었다가 불 지피고 그러겠어요. 그죠? 갑목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태우면 오래오래 잘탈 수가 있는데 그렇겠죠? 특수한 격이고 이색적인 사주의 격이긴 하지만 이색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곳 말고는 뭐 메리트는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초인등격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보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원령을 한번 볼까요? 자,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원룡을 놓고 보게 되면 인월에 해당이 됩니다. 인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또 적어보죠. 인월은 목왕절이죠. 무왕절이고 목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이 왕한 계절이다 해서 인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죠. 사우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고 신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고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잘 마음속에 새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 봄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봄이냐? 우리가 초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초춘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맹춘이다. 이렇게 해서 초봄을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인월에 해당이 돼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강조하지만 아직 봄이긴 하지만 아직 전달의 엄동설한 인 추거의 한기가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인월 초봄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직은 겨울의 한기가 아직 이렇게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걸로 놓고, 다른 개념으로 놓고 보게 되면,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목은, 여기가 인관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토는, 여기가 어떻게 해당이 되죠? 네,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수는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금은 여기가 인에 이르면 여기는 절지 내지는 포지라고 하죠. 포태양생 포태법 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저는 거의
사호라는 개념보다는 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더 많이 쓰니까 그냥 절지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해서 목이라고 하는 것 임관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행 중에서 가장 왕할 겁니다. 그 다음에 화토라고 하는 것은 장생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왕할 것이고 뭐 병지나 절지나 뭐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그래도 뭐 병지가 절지보다는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병지나 둘다 약한 건매한 가지죠. 한 가지 그래도 알아둘 것은 병지라고 하는 것은 벌써 왕한 곳을 왕한 임관 제왕 쇠지를 거쳐서 병지에 들어와 있는 거고 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개념이죠. 아직은 절지라고 하는 것은 잉태도 안된 고란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병지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일생일대의 가장 큰 굴곡은 다 거치고 이제 와서 이제 노쇠하고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니까 똑같이 약하다 하더라도 개념은 다르겠죠. 손자가 약한 것과 할아버지가 약한 것은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얘기라. 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포태법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취지가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자, 어저께 병화일간할 때는 어제가 병자일이었죠. 그래서 병화할 때는 병화가 인해 장생이 되는 것과 정화도 인해 장생이 되는 건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음포태, 양포태를 나누지 마. 말자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포태법 12운송이라고 하는 걸로를 가지고 양포태, 음포태를 나눠서 이렇게 보시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12운송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상 휴수를 논하는 거예요.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행을 논하는 것이 십간을 논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오행에 있습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를 말하는 거고요. 십간을 말하는 것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간을 논할 때는 음포태 양포태를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행은 음포태 양포태를 나눌 수가 없죠. 왜냐 음양으로 나누지 않은 그냥 순수한 오행 다섯 가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포태를 저는 왕세를 볼 때는 요 왕세를 볼 때는 음포태를 논하지 않는다 해서 병화나 됐건 정화가 됐건 이내 똑같이 장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해서 병화도 세력 있고 정화도 세력 있는 거는 맞지만 병화와 정화의 차이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인성이 있어서 우리가 저기 태양 에다가 로켓으로 쏴가지고 장작불을 하늘로 보내서 태양빛을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과 열을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굳이 목이 없어도 되고 목이 왕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없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불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인성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모왕자쇠가 되게 되고요. 모왕자쇠가 하게 되면 일간의 화는 약하고 인성인 목은 왕하게 되니까 목다 화 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포태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목다 화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요. 사주의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중의 분기는 갑목이 되죠. 그래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 병화 입장에서 정화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건 정인이 되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적목 나를 낳아주는 친엄마 같은 것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정화가 정모인 요거를 갖추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가추가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인월에 되면 정보를 얻는 것은 좋지만 목이 다시 왕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목다화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요거 꼭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화일간이 목왕전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바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벽갑 인정을 하기 위해서
금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자, 벽갑인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갑목을 쪼개서, 자, 여기 갑목 있죠. 요 갑목을 여기 보면 쪼개서 정화를 인정한다, 끌어당긴다 하라고 하는 뜻이니까, 정화를, 그러니까 정화의 정모인 갑목을 금으로서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정화를 전기불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자, 전기불,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110불도,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 110불도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110불도를 쓰다가 그거를 전반적으로 바꿔서 220불도를 쓰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쓰는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20불도가 들어와야 제대로 된 가전제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길거리에 전신주에서 지나가는 고압선 같은 경우는 몇만 불트 이상의 전압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 전구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아니면 냉장고 같은 데다 이렇게 그대로 한다고 하면 전자제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죠? 그거는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변압기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수만 볼트가 되는 그런 전압을 220볼트로 낮추는 강압을 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죠. 그 변압기 역할을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경금과 같은 거예요. 자, 전기불을 그대로 2만 볼트를 쓸수 없죠. 그래서 변압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높은 고압을 갖다가 낮게 220볼트로 낮추죠. 그게 따지고 보면 갑목을 큰못그 장작을 경금으로써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화를 살릴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설명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경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금은 금에는 뭐 이런 게 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지로는 뭐가 있어요? 지지로는 이러한 신금이 있겠죠. 자, 이런 신금이 있고, 그다음에 유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천간에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거 지지의 신금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천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의 유금이라고 하는 것 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벽갑 인정할 때쓸수 있는 금은 신금보다는 경금이 더 적정하고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경금 같으면 요즘 같으면 전기톱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신금 같으면은 경금을 전기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조각도 같은 거 있죠. 조그만 과도칼 같은 거, 이거 가지고 큰 나무 쪼개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조금은 쪼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이 다 문드러지죠. 못 쓰게 됩니다. 큰 나무는 큰 도끼로 짜게 되죠. 아까 전기를 비유를 했듯이 아까 그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금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2만 볼트를 220볼트로 낮추는 것을 경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신금은 가정용 변압기가 있어요. 작은 용도로 쓸수 있는, 옛날에 도란스라고 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2만 20볼트로 집안에서 쓰는 도란스, 트랜스를 가지고 그거를 변압을 시키려고 하면 그 도란스가 홀라당 타버립니다. 그게 신금과 같아서 그래. 그 용량을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벽갑 인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서 정화와 인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금이 필요한데, 신금보다는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일단 이렇게 왕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임수가 있어서 또 정화를 이렇게 또 보좌해 주면은 또 정화의 빛이 좀더 아름답게 이렇게 불타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기본적인 국수의 정화는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과 화식될 수 있는 것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 꼭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기본 간법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냐면, 그때는 사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경신금.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벽갑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금으로서 목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박살을 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오히려 병화라든가 정화가 다시 있어서 그 금을 제어해 주게 되면 오히려 목이 부스러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맞출 수, 그, 뭐, 용신을 취하고 희신을 취하면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간과 원령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 일단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리를 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이거 동영상 좋은 장점 다시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웠다고 해서 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없는 것이니까 굳이 이걸 놔둘 필요는 없죠. 일단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하였으니 오늘의 명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놓고 보면 되겠죠. 자,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빼꼼하게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병화로 보게 되면 겁재에 해당이 되죠. 겁재. 그래서 정화가 인월에 태어 요세 글자만 놓고 보게 되면 목다화식 돼야 되는 상황을 병화가 있게 되면 그래도 목다화식은 약간 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성이 너무 왕할 때는 인성이 너무 왕할 때는 같은 비견 겁재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한 목다화식 되는 것은 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비유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자. 인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사랑이 너무 지나친 거죠. 그래서 모왕자세인 사람들이 되게 보면 마마보이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보면 그런 경우가 독자인 경우가 많고, 뭐 과거로 치면 뭐 3대 독자, 5대 독자, 진짜 귀중한 자식, 7대 독자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의 관심, 조상에 대한 모든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그 애기한테만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왕자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들을 하나 또 낳았어요. 그러면 관심이 둘로 분산이 되죠. 아들을 또 낳았어요. 또 그러면 그만큼 또 분산이 되죠. 이번에는 어떻게 밤에 잠을 잘 주무셨는지 세 쌍둥이를 낳았어. 그럼 여섯이 되죠. 그러면 이제 다다익선이 된 겁니다. 뭐 아들 많으니까 한놈좀 삐뚤어지더라도 나머지 애들이 뭐잘살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다화식, 무왕자세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병화가 있게 되면 그러한 목다화식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면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나중에 사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목이 왕한데 금이 없게 되면 이거는 벽갑 인정이 안 되죠. 그러면 그때는 구둑이 금을 쓸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같은 비견겁재 화를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이 왕한 것을 같은 화로서 목의 기운을 설기순서해 주는 그런 용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연을 놓고 보게 되면 기해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연지에 있는 해수와 월지에 있는 인목이 인해 한목 이렇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만 있었을 때는 그래도 목다화식에 대한 어떤 우려가 그래도 좀 줄었는데 이렇게 돼 있게 되면 이거는 목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타간지로 내지는 천간으로 목이 또 있게 되면 이거는 목다화식 될수 있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상승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없을 땐 부득이 예를 쓸 수밖에 없겠죠. 병화를.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축토가 있게 됩니다. 이 축토라고 하는 것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식신에 해당이 되죠. 식신. 식신은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의 정화 입장에서 보면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저 축토라고 하는 것뭐 그냥 일간의 기운을 약간 뭐 설계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토의 어떤 뿌리가 돼서 토의 기운을 설계순서 해준다라는 이러한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뭐 그냥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주라고 하는 것 기해 병인 정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뭐 금이 없다 하더라도 병화를 쓸수 있게 있고요. 뭐 금이 있게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이제 사주가 변하게 되는데 또 생시에 따라서 요 축토의 어떤 쓰임도 좀 좋은 쪽으로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쓰일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3주만 가지고 명식을 판단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돼요. 왜냐? 시에 따라서 사주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는데, 이 시에 따라서 12개의 사주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생시가 12개니까. 근데 뭐한 사람의 어떤 일대기, 특히 유명인 사주들을 그렇게 많이 보죠. 생시 빼놓고. 그러면 그거는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삼주를 보는 건데, 그좀 이렇게 감명을 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주는 사주를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득이 사주를 모르 생신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그 생년월일시 12개를 다 비교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생 노가다라고 이렇게 제가 저번에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주, 산 사람 사주를 볼때 12가지 사주 명식을 비교 분석해봐야 해서 어떤 생시가 그래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전혀 없이 그냥 3주만 가지고 본다?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일단 이렇게 3주까지만 설명을 드렸고,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죠. 자,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자시.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금으로서 목을 벽갑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경금 같아서는 약간 한기를 생한다 하더라도 경금에 대해서는 용토가 생기는 것이고요. 요 축토와 요 자수는 자축이 합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축 합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축토 같은 경우는 뭐 길신이냐 아니면 해가 되는 시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화 경자시가 됐을 때는 요 7살이 된 수를 끌어안아서 토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토가 다시 금을 생주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오히려 한신이었던 요런 것을 대개 보면 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신, 한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초한지에 나오는 한신이 아니라 그냥 한가한 신이다 해서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 다면서, 그렇다고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무해무덕한 신이었는데, 이렇게 생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한신이 어떻게 바뀌냐면, 한신이 오히려 길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좋은 겁니다. 이런 것이 꼭 시가 아니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축토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한신이 길신이 될 수도 있고요. 길신이 한신이 될 수도 있고, 길신이 오히려 기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많이 변화무쌍하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여서, 그거는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하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생님, 요 병화도 있고요. 정화도 있고 한데, 요거 군비생제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기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기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저거는 군비생제 하는 걸로 볼수 있겠지만, 기토가 있게 되면은 요 병화는 경금을 가서 두들겨 패지 않고 기토를 먼저 생한다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생이 같이 있게 되면, 특히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극을 하지 않고 생을 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사주가 군겁쟁제, 군비쟁제가 되지 않는 걸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신축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모양은 좀 다르더라도 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토가 있으니까 똑같이 토가 금을 생해주는 그러한 용도가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금보다는 신금은 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경자시가 오히려 신축시보다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갑진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갑진시는 어떻게 돼요? 인월에 인에 한목하고 갑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목다 화식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을 쓸 수가 없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비경겁제를 쓰는 거예요. 비경겁제. 그래서 이거는 겁제에 해당이 돼서 목이 왕한 것을 화로서 왕목의 기운을 설기순쇄하고 다시 토를 생해서 이렇게 순쇄 주류불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계속 상생상생 해나가는 용도가 있게 되는데, 경금을 쓰는 것보다는 국세는 계속 좋다고 볼수 없죠. 사주가 만약 애기 사주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아이의 어머니는 동생을 하나 더
놔주든가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형제 자매가 위로 형 누나가 있으면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 이 아이가 첫 아이고 앞으로 출산할 기획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문제가 되죠.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 거니까 요와 같은 아이는 다시 동생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주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이게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이기 때문에 병화는 뭐 목대화시 이런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병화만 있고 다 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극단적인 국세가 되는 거니까 목대화식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병화가 목대화식 되는 건 크게 문제 되진 않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이 꺼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가 목이 많으면 경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셨고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트 도장, 그 다음에 구독 같은 거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